단어, governance는 괄호 해놓고 영어 써놨죠? 글 전체의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가, 시장, 시민, 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각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거버넌스는 협치, 공치, 동반자적 국정운영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국가, 시장, 시민, 사회 등 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들 간의 영향관계에 따라서 거버넌트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각 영역 행위자들의 영향관계에 따라서 화살표, 거버넌트의 형태가 다양하다. 거버넌스 이론은 전통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다뤘었던 내용을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연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단어 개념 정도 나와줬으니까. 거버넌스 이론은 야, 이러한 일들은 그냥 정부에한테만 맡겨놓으면 되지라고 했었는데 어땠을까? 정부한테만 맡겨놨더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 거였겠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실업 증가, 경제 성장 둔화 및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경쟁 등과 관련해서 정부의 개혁 필요성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 이 상태로는 현대 사회의 문제에 해결하는데 대체가 안 돼. 대처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해 보는 게 어때?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스는 세모. 1번에서 손댈 수 있는 거 지워 놓으셔도 나쁘지 않아요. 1번에 3번 지울 수 있죠. 본격적인 논의는 어떤 것들? 문제가 있어서 정부의 개혁 필요성에 따라 1번에 3번 지울 수 있지. 피터스는 정부의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가 제시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은 국가, 시장, 시민, 사회의 관계를 바탕으로 크게 시장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탈규제적 정부 모형으로 나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부 모형부터 탈규제적 정부 모형까지 간단하게 각각의 특징, 한계가 있다면 한계 설명해 줄 거야. 먼저, 시장 정부 모형은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하는 건가? 정부의 문제가 관료의 정보 독점으로 발생한다라고 간주하고, 관료의 정보 독점이 문제야. 관료의 폐쇄성이 비효율성 내지 실패의 원인이야. 왜냐? 전통적 관료제 하에서 관료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안정적 직위를 이용해 정책의 소속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관찰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통일부 장관이야. 통일이 최우선인 거지. 내가 맘 같아서는 우리 부의 국가 예산 한50% 끌어오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 심지어 관료들은 특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막아서 의사결정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 관료놈들,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까닭에 시장정부 모형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오케이, 시장정부 모형은 시장주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장주의는 가격, 원래 네모 쳐야 하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시장주의는 가격 중심의 자원 분배, 경쟁 등의 원리를 지향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원가 개념을 중시하고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가성비를 따집니다. 시장주의는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민감해서 시장주의는 고객주의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요해. 그러면 정부 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의 고객은 누굴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들이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는 민간 위탁도 고객주의의 한 부분입니다. 시장 정부 모형은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장과 협력하여 공공 부분의 분권화를 진양하며 시장과 협력해 관료들, 니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눠줘. 관료에 대한 동기와 관리와 동기부여를 위해서 관료들한테도 보상과 경쟁을 하고 시켜. 민간 부분의 다양한 기법의 활용을 제안합니다. 시장 정부 모형이 추구하는 정부 개혁의 목표는 민간 부분처럼 경쟁을 통해 인력 충원하고 효율화하는 겁니다. 여기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적이다. 그 비효율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다? 시장주의로 해결할 수가 있다. 시장주의는 뭐다? 쭉쭉쭉쭉쭉쭉 밑줄 그어 놓은 거. 됐나요? 다음 몇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참여적 정부 모델에서는 색깔을 바꿔볼까요?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참여합시다 이거지. 그러면 현재의 정부는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라고 문제가 있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의 문제가 뭡니까? 위계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가 문제입니다. 공무원들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명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게 위계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의 문제점이지. 서열 중심의 경직된 조직 문화는 정책 결정에서 하향식 의사결정, 위에서 그냥 명령만 내려가는 구조. 관료가 정책 결정을 독점하는 구조를 지니게 합니다. 정책 결정을 독점하게 합니다.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조직 내외의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참여에 초점을 둔다. 수평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팀 작업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독점적 역할을 지향하고 독점적 역할. 민간 부분에 참여를 허용하면서, 아, 그래서 참여인데, 누가 참여해? 민간 부분이 참여하여라. 상호 간의 적극적 협의와 협상을 강조한다.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핵심적 가치로 보아야 한다.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참여와 협의가 중요하다. 이때의 참여란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참여를 기회 보장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옆에 1번에서 뭐 지울 만한 거 있어요? 2번 지울 수 있죠. 공공 부분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뭐할수 있지? 시장 정부 모형에서 성과에 대해 보상하고 경쟁시켜라. 성과 어디가 있냐? 성과에 대해서 뭐 보상하고 그리고 경쟁시켜라.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 두 번째 단락에 있죠. 3번은 첫 번째 단락에 있었고요. 또 지울 만한 거 있을까? 시장 정부 모형에서 공공 부분의 민간 부분의 기법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효율성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잘했어. 두 번째 단락에 있지. 1, 4번은 못 지우나? 4번 지울 수 있죠.
위계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하향식으로 명령이 전달이 돼서 뭐라 그랬더라? 하향식으로 명령이 전달이 되어서 관료가 정책 결정을 독점하게 만듭니다라고 했죠? 1번은 답을 찾을 수 없나 봅니다. 1번의 답은 1번.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나머지 거 보러 갑시다. 네 번째 단락이죠. 신축적 정보 모형은 신축적 정보 모형. 신축적이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지금 정부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건가 봐요.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에서 비롯된다. 너무 경직돼서 위험한 일안 하려고 한다. 이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효율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 관료주의의 안정성, 영속성이 결국에는 뭐가 돼? 그 조직 자체의 경직화를 야기하고 조직을 경직시켜. 뻣뻣해져? 조직이 경직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건 터졌을 때 대응력이 떨어져.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공식적인 제도와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정규적 조직보다 통제 X, 정규적 X, 느슨하고 한시적인 조직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뭔가 일이 터졌어. 요거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이미 있는 멤버들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애들 새로 데려오라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이 모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 전담 구조, 전담 조직,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흩어져. 정책 결정에서는 혁신과 실험을 강조. 과거의 정책 기조와 조직 내 결정 규칙들에서 벗어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기존 정책의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로 의존성. 옛날에 일을 하려고 하면 민원 접수가 되고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거를 누가 접수를 해서 서류 만든 다음에 위에 올려서 사인 받고 7급한테 사인 받고 5급한테 사인 받고 3급한테 사인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한참 1, 2, 3급 모여서 지들끼리 이야기하고 결정되면 다시 3급 내려가고 5급 내려가고 7급, 9급 내려가고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거 빼자 이거지. 정부가 느슨한 조직을 통해 서비스 생산 비용을 줄이고, 나쁘지 않아. 서비스 생산 비용 줄일 수가 있어. 왜? 얘네들, 일할 때만 월급 주면 되거든. 계속 일하고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다양한 이해와 조정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정부 조직의 조직 및 인력 관계에서 임시 고용 제도의 확대를 주장한다. 임시 고용 제도는 직업적 안정성을 와해하는 거야. 기존의 공무원 입직 경로나 내부 승진 외에 사회 영역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임용 제도는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1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팀장이 돼 있을 수 있어?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지. 다음, 다섯 번째 단락.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다섯 번째 단락. 탈규제적 정부 모형. 규제에서 벗어나자겠지. 문제가 조직 내부의 규제가 문제입니다. 관료 조직 내의 규제는 뭔데요? 형식주의 절차와 제약 등. 관료들의 재량을 제한하여 정부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다.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이게 안 되니까 발전이 안 된다. 따라서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 자체의 개선 방안보다 조직 관리에 대한 처방으로 규제 축소, 자유와 재량 확대. 요만큼은 과로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조직 자체의 개선보다 규제 축소, 자유화, 재량 확대. 이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아이디어의 저장소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 역할 중요해. 효율적 정부라면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산출한다고 보았다. 마지막 이제 정리해 주겠죠? 여섯 번째, 거버넌스는 사회 각 영역 간의 관계를 고려한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쟤들만 국정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거버넌스 이론은 국정 문제에 대해 일방적 결정보다 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를 고려한 경영의 가치가 있다.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측의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지들도 알 거래. 아, 이거 우리 이강대로는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해결이 안될 텐데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나 있는데. 1, 2, 3, 4번. 딱 4번 드릴게요. 놓고 3번 드리고 있죠? 세계 경제의 과잉 생산이 지속됨에 따라 전통적 관료제 하에서 땡땡국 정부는 소비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투입, 금리 조정 등 대증적 증상에 대처하는 위기 방식을 제시했으나 이로 인한 결과는 국가의 채무 과잉, 즉 과잉 부채였었다. 즉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성장 둔화에 따라 기업은 정보화 기계화를 통해 인건비 절감, 실업률 상승, 소득 불평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미흡한 대처 등으로 거버넌스를 활용하자. 전통적 관료제 중심에서 벗어나자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맞는 것 찾기.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뭐 시장 원리를 가져오자라는 거죠. 시장 원리 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뭐 있어요? 잘하는 애들한테 보상해주고 관료들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의 동기부여를 하자. 개혁 방안이 될수 있다. 기억 괜찮네. 참여적 정부에서는 에블바디 다 같이 모여보세요. 누가 모여? 내부에서 사람들도 모이고 외부의 사람들도 모이고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이 관료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그렇지, 협의를 중시합니다. 아, 나 좋네. 다.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뭐, 일 생기면 사람들 모여서 팀 짜고, 일 끝나면 해체하고, 그동안 정책 기조와 결정 방식에서 벗어난 문제 해결에 적합한 조직을 새로 구성함으로써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해 봅시다. 다 괜찮지. 탈규제적 정부 모형은요. 야, 정부의 지금 문제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야. 기존의 관료 조직 개선에 채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개혁 방안. 여기 요 얘기는 맞아. 그런데 여기 기존의 관료 조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디 있을까? 앞으로 넘어오시면 뭐라고 나와 있었어? 어디가 있어? 응? 관료 조직의 개선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무엇에? 말 그대로 규제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관료들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자유와 재량을 확대해 주는 거였었지. 그래서 틀리고 맞는 이야기 가나다 정답 3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다음 119번. 내가 너무 빨랐나? 다 쓰셨니? 여기.
관료조직이 발전한 이유는 관료조직이 정책 결정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의 우월성을 갖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고, 완전하게 발전된 관료조직은 정교, 속도, 명쾌, 기록에 대한 지식, 지속성 등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우와, 여기까지만 보면 관료조직은 발달해 있다. 관료는 현재 최적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관료 사랑해요, 관료조직. 꺼지세요, 거버넌스. 이거겠지. 관료조직은 안정된 직책과 위계질서, 직책별로 마련된 규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전문적,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국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해서 기밀을 만들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어. 다잘 살자고 하는 일이고, 우리 잘하고 있어. 이거니. 1번,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참여적 정부 모델, 암튼 어쩌고저쩌고 모델은 전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니들의 정보 독점이 비효율성을 발생시켜. 보기에서는 정보 독점이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괜찮지. 참여적 정부 모델에서는 참여해야 돼. 위계질서 중심의 조직 문화를 부정적으로 봤는데, 보기에서는 위계질서 때문에 덕분에 전문적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위계서열이 전문적 운영을 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임시고용제도의 확대를 주장했지만, 보기는 어차피 조직 우리 짜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관료조직의 안정된 직책이 국가를 전문적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한다고.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의 창의적 정책 제안을 위해 정규적 조직의 확대를 대안으로 강조해서, 일단 틀린 얘기지. 신축적 정부에서는 정규적 조직이 아니라 뭐일 생기면 모이고 끝나면 해쳐. 한시적 조직이지. 보기에서는 정책 결정을 위해 관료 조직이 전문성과 지식의 우월성을 갖춰야 한다. 탈규제적 정부 모형. 둘다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 대신 탈규제에선 능력 있는 애들을 왜 규제하는 걸로 묶어놨니? 규제를 풀어줘. 라고 얘기하겠지. 4번의 문맥상 A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건 뭐예요? 재현이? A는 뭐였었더라? 사회 각 영역 간의 관계를 고려한 국정 운영. 사회 각 영역. 뭐예요? 4번.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2번, 시장의 개입을 배제해라. 시장 빠져, 이거야? 그러면 큰일 나죠. 왜요? 첫 번째 단락, 첫째 줄 보세요. 거버넌스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쭉 이렇게 체크해 놓고, 요게 4번 문제 정답이지. 4번. 이렇게 해놔도 되겠네. 일단 정치.